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우리 가스공사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일단, 뭐, 이번 주, 뭐, 화요일,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한 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 그죠? 그러면 기대감도 없고 좋은 얘기도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횡보해야 된다. 모르죠? 다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기대감이 없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 그건 거의 뭐 도둑놈 심보죠. 네. 근데 사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안 올라가는 게 맞았죠. 네. 올라가지 못하는 게 맞았습니다. 네. 올라가지 못하는 게 맞았어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웠다. 네. 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끝났다 안 끝났다 얘? 여러분들 이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저는 이거 절대 안 끝났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진짜. 예. 죽어도, 아, 죽으면 안 되지만 내가 혹여나 어떤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야. 전 괜찮다라고 봐요. 예.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주봉을 볼게요. 아, 월봉으로 볼까요? 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012년, 약 12년 전부터의 추세예요. 약 12년 전부터의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맞고 밀리는 구간들이 계속,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저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를 타고 왔으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제 만 원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아, 어차피 얘는 좀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파동을 보여주면서 빠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빠지지 않는 구간까지 왔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하고 있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죠. 결과론적이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저점을 높여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맞고 밀렸어야 돼요. 근데 안 밀려버리죠. 뚫었죠. 그리고 계속 지금 3개월 동안 이 추세 버티고 있어요? 안 버티고 있어요? 여기 버티고 있어요? 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또 주봉으로 보니 공교롭게 조정이 여기까지만 탁 찍고 올라가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물론 한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때보다 안 중요해졌죠. 이때는 약 12년간의 추세를 12년까지 12년 동안 밀려왔던 추세를 전환시켜버린 첫 스타트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루고 갈 건지, 뺐다 갈 건지, 여기서 이 안에서 흔들었다 갈 건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아, 얘가 이 엄청난 짓을, 이 엄청난 행위를, 약 10년간의 추세를 역전시켜 버렸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뭐다? 나침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 못해도, 자, 정확하게 보면 뭐한 4만 4천 원? 4만 4천 원 정도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중간중간 깨지만, 중간중간 깨지만 저항, 돌파, 지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 4만원 이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한 번에 그것도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모르겠어요. 전 이종목이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 12년간의 추세를 전환시켜놓고 여기서 다시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추후 향후에 대왕고래 관련한 시추 관련한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처럼 강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보다 더 센 재료를 머금고 있지는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쉽게 만들어진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아시겠지만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저는 뭐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냥 한국가스공사는 뭐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끝나기는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가지고 있고 뭐 저랑은 생각이 뭐 다를 수 있겠죠. 실제로 다를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 뷰나 제 관점을 들으러 오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의 대왕고래 맹키로다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여지죠. 결국 꼭 내가 모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종목에 대한 걸 다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라도 저희가 저번 주에 이슈 올려드리고 관련주 무엇이고 대장주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지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냈어요. 그 종목들로 수익을 낸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슈와 관련주 다 올려드렸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만든 수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 형제TV 공식 채널을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 뭐가 움직일지 어떤 걸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일요일날 저희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 댓글 보시면 저희 공식 채널 링크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당장 다음 주에 뭘로 수익 낼지부터 체크하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